3명씩 한 가정이 되어서 가장 작은 영적인 그 단위가 되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것으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요 사이에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 또 깨어지기 직전에 있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어린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치유받지 못할 상처 속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이어져 나가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도록 이 가정을 가장 작은 영적인 그런 단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이 함께 모인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자녀가 되어서 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또 부모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정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명을 알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물론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평범하게 소시민으로서도 살아가지 못하고 몇 번씩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두 가정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혼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그런 많은 가정들을 실제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땅끝 선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 땅끝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끝 선교는 가정이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가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 학교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뭘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만은 학교 아닙니다. 학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학교 이상의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그 음식점일까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과일을 먹고 이렇게 매일매일 먹으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하는 것이 가정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레스토랑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또 여관처럼 잠자는 곳만도 아닙니다. 이 가정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것 이상입니다. 바로 저는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요. 잠자니까 여관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를 공부하니까 학교냐? 그것도 그거 이상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함께 노니까 오락실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이 가정은 그거 이상입니다. 학교처럼 공부를 배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가정의 교회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가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다가 아, 가정은 생명의 태다. 가정은 자녀를 낳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어머니 태 안에서 우리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는데 바로 그 태와 같은 역할,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태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가 중요한 것처럼 이 우주의 이 가정은 그 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가정을 그 어머니의 태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은 어머니의 태처럼요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태입니다.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파괴하지 않은 안전함이 있습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몸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다치지 않는 한 이 태내는 언제나 태아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태는 완벽하게 평화로운 곳입니다. 어머니의 태내는 그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평화가 흐르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마찰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아이가 먹는 것과 숨쉬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쟁도 없고 어떤 위기도 없습니다. 단지 한 생명이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로 귀중하게 다루어지는 곳입니다. 어머니의 태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어떤 어둠도 악도 시기도 미움도 없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아는 이렇듯 완전한 평화를 누립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태는 완벽한 영양과 호흡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탯줄을 통해서 호흡하고 또 탯줄을 통해서 배설물을 내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영양과 호흡이 공급되는 장소입니다. 어머니의 태는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우주와도 같습니다. 또한 가정은 이와 같이 어머니가 아기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까지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가정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생명이 생기고 자라나고 세상을 향해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도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장소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정에서는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고요. 가정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생명을 태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어난 생명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따뜻한 태가 없으면 생명이 존속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태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어머니의 몸 밖으로 태어난 생명은 가정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아주 어려서 자기 방어가 없는 순간에도 어머니의 태는 생명을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어머니의 태는 아기에게 가장 완전한 곳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아기에게 위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도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의 가정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의 가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마치 어머니가 그 임신한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함부로 약물을 복용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갈등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또 지체부자유아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도 우리가 상상이 되지만은 아니면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아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해서 낙태를 하면서 그 더 이상 이 태가 안전한 곳이 아니고 생명을 위협받고 살인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런 그 안전하고 아름다운 이런 그런 가정 태와 같은 가정이 아니라 사탄은 이 가정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야만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온 우주의 그런 권세를 자기가 잡을 것을 알고 가정을 비참하고 잔인하도록 참담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마치 임신을 한 어머니가 태가 이렇게 찢어져서 마치 그 태가 더 이상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그 가정을 태라고 이해하게 될 적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태 안에 만일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태 안에 만일 호흡이 중단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생명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탯줄이 안전한 가정입니까? 주님과 연결된 탯줄이 안전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가정은 생명의 태이다. 그리고 가정에게 주님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다스리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사단이 듣고 이제는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이 쓰러지면 그것은 나의 모든 그 권세가 된다.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고 이브를 공격하고 그래서 아담이 쓰러지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쓰러지니까 자녀들도 서로 살인극을 벌이는 그런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동성연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성연애라는 것을 미화시켜서 점점점 강하게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중단하도록 사단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힘을 못 쓰고 그리고 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나라를 지어가는 벽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벽돌 한 장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곳이지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생명의 태로 보고 앞으로 가정의 중요성과 이 태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그 역기능의 모든 문제들을 매주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깨어진 우리 가정들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더욱더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이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에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원어 그대로 파라다이스, 그 즐거움이 우리 가정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 사역의 중요성 오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아름다운 에덴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거닐고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